아니 판매자들이 것이... 돈을 못 받았는데 그럼 어딘가로 그 돈은 흘렀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은 명백하게 그 돈의 대부분은 제가 누적되어 있는 손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프로모션 비용이라고 예? 농담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슨 농담이 아니 아니고. 질문이 끝나면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최소한의 돈이 팀원에는 갇혀있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고 그리고 그 돈은 구영배 회장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관여한 바가 없는데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모르실 리가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지배를 아니 이커머스의 선두주자가 자기 회사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 기만합니까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죠. 그중에서 팀원 지금 10억, 10억 환불해 주셨죠? 250명인가 정도 현금으로 환불해 주셨죠? 저는 분명히 남은 돈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를 뿐이고요. 어디로 증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구영배 회장은 지금도 돈을 벌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이 현안 질의 하기 전에 Q10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터파크 커머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 보이시죠? 인터파크 팀원이라고 써 있는 거. 인터파크 커머스의 PG사는 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매한 저 31,400원은 이미 팀원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왜 돈이 없어요? 제가 다음 거 보내주십시오. 저 구매 내역 보시죠. 오늘 분명히 11시 59분에 결제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지금 팀원으로 돈 들어가고 있는 고영재 회장님이 3만 원 버셨습니다. 다음 거 들어주십시오. 자, 제가 혹시 몰라서 Q10의 자회사인 위시에서도 지금 결제해봤습니다. 결제됩니다. 다음 거 들어주십시오. 자, 저기 보시면 Q10PT 승인이라고 돼 있죠? 이 돈도 Q10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2만 원 또 버셨습니다. 돈을 번 것으로 보셨습니다. 예? 돈을 번 것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기본 어쨌든 자금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인터파크 커머스에서도 사도 팀원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PG사가 팀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팀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영배 회장 손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씨도 마찬가지로 Q10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최대 주주시라면서요.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한 바로는 AK몰도 팀원으로 갑니다. 지금 결제됩니다. 확인해보니까. 돈 많이 버셨어요. 지금도. 사태가 이 정도로 커졌으면 돈 어디로 갔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수사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도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지금까지 피해는 어쩔 수 있다 치더라도 앞으로 있는 피해자들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Q10 계열사가 어딘지는 언론 보도에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대로 지금 들어오기 1시간 전까지도 결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지금 납득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구영배 회장이 팀원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현금 인출기로 만들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셔야 되고요. 갑자기 뭐 돈 갚겠다 어쨌다 하면서 어저께 기업 회생 절차 진행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뒤통수 친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긴급 현안 질의가 꼬리 자르기는 형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인 이야기하신 거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아까 돈 없다고 한 거 거짓말인 거 증명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분명히 지금 팀원으로 돈 다 흘러가고 있고 Q10으로 돈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금융당국도 이거 면밀하게 확인하고 추후에 피해자들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계속 결제가 되고 있나요? 그럼 그게 지금 판매자한테 돈이 갑니까? 그래요? 우리 금감원장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확인 좀 하십시오. 네, 예,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돈이 흘러가는 것은 판매자에게 가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판매자에게 돈이 지금 그동안 안 갔잖아요. 안 갔으니까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지금 별도 계좌로 해서 인터파크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다른 의원님들
뭐 얼마든지 비판하시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통해서 사익을 취하거나 뭐 그게 사기를 치거나 지금 분명히 회장님께서 별도 계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별도 계좌 뭡니까? 팀원 계좌가 아니라 인파크로 들어가는 계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터파크의 계좌가 별도로 있다고요? PG가 고객에게 결제하고 그 돈이 사실 인터파크로 가고 인터파크는 그 돈을 받아서 판매자한테 그럼 역으로 앞서서 판매 대금이랑 인수 대금이랑 혼용돼 가지고 관리가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얘기에 따르면 판매 대금이든 어쨌든지 간에 별도의 계좌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도 되겠습니까? 섞이지 않은 거 확실합니까? 그것까지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데 최소한 지금 현 단계에서 아니 말씀이 현... 지금 앞에 지금까지 하나도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거기 앞뒤가 모순되게 얘기했다면은 제가 그 제 잘못인데요. 저는 좀 일괄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사기나 그것이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이것이 갑자기 우리가 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난 10수년간 누적되어 있는 그대로의 행태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쟁 환경이 좀 격화되고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은 이제 그룹에 그러면 CEO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키워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판매자들이 좀 더 커갈 수 있는 그 방안으로 해야 된다. 사실 그 부분이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아니고 그림이 아니고 네, 됐습니다. 그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그림이 예. 왜 일어났는가 근본 원인에 대해서 자, 그만하십시오.